컨솔 로그 대신에 리스판스를 넣어서 보자. 리스판스 보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긴 데이터가 구글로부터 날라옵니다. 이 리스판스는 이제 구글에서 우리의 리퀘스트에 대한 응답으로서 보내주는 데이터입니다. 어, 이게 아니죠. 여기에 엔터 드라이브겠죠. 그러면 이게 리스판스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데이터가. 우리는 간단한 것을 물어봤을 뿐인데 대답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것을 대답을 하죠.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항상 봅니다. 아주 간단한 질의를 했을 뿐이지만 서버는 굉장히 긴 데이터를 보내줘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바디가 본 부분 어디 있나요? 그거는 이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요 부분. 그죠? 요거 리졸트에서 오브젝트 돼 있죠. 요 한 줄입니다. 요 한 줄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게 여기서 바디로 본 겁니다. 바디는 리스판스에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리스판스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는 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하겠죠. 자, L는 뭐가 있는지 볼까요? 어, 이게 아니죠? 이죠. 너도 지오로케이션 하니까 에러, 널. 그러니까 아무런 에러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맵스가 아니고 맵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맵도 여전히 있는 걸로 나타나네요. 좀 더 지우겠습니다. 한 요 정도 지워버리죠. 이렇게 지워서 엉터리 주소를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리퀘스트를 넣어보죠. 그러니까 이런 에러가 뜹니다. 그죠? 이 나파운드가 말 그대로 그냥 목적지를 찾지 못했다. 주소를 찾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죠? 그것이 에러 메시지이고 뭐 리스판스에 들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쓸 것이 무엇이 있는지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수업 말고 오픈시클리클리엄 들어오셔서 홈에 들어오셔서 주로 리스판스 데이터를 살펴보는 수업이 앵귤라입니다. 앵귤라 초급하고 그리고 중급 과정에서 앵귤라 실습 있죠. 여기서 굉장히 리스판스 데이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니까 요 과정들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여기서 살펴보고 지나갈 만한 게 뭐냐니까 일단 화면은 지우고 요 데이터 나중에 여러분들이 JSON 데이터를 받아서 볼 거잖아요. JSON 데이터를 받아서 볼 때 요것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크롬 익스텐션 JSON 뷰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줄였다가 펼쳤다가 어떤 항목 하나만 줄였다가 펼쳤다가 이런 식으로 왜냐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도대체 이 데이터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구조인지 오브젝트 형태가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딱 닫아버리면 알 수가 있죠. 뭐냐니까 전체가 하나의 오브젝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오브젝트 중에서 첫 번째 엘리먼트가 리졸트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프로퍼티입니다. 첫 번째 프로퍼티가 리졸트이고 리졸트의 값이 array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이 펼쳐버렸네요. 자, 리졸트의 값이 뭐예요? array가 하나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죠? 그 리졸트의 첫 번째 array가 오브젝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또 펼쳐져 버렸습니다. 첫 번째 리졸트의 값은 array이고 array의 첫 번째 엘리먼트가 뭐예요? 오브젝트가 있고 그 오브젝트 내에 이렇게 address component라고 하는 property가 있고 그에 대한 값이 또 array가 있고 그죠? 그 array 속에서 첫 번째 엘리먼트가 오브젝트고 이런 구성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크롬 익스텐션을 하나를 설치를 JSON 뷰어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크롬 익스텐션 해서 JSON 뷰어 하면은 검색하면 바로 나타나겠죠. 그죠? 요겁니다. 첫 번째 거 이걸 뭐 첫 번째 걸 설치를 하든지 두 번째 걸 설치하시든지 하여튼 JSON 뷰어는 여러 개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JSON Viewer. 지금 제가 설치한 건 이걸 설치한 거예요. 첫 번째 거. 그렇죠? 이걸 설치해서 지금 이렇게 펼쳤다가 뭐 줄였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조작을 하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전체 오브젝트가 보이고 그 속에 첫 번째 엘리먼트가 있고 그 속에 array가 있고 이런 구조가
전체적인 구조를 한눈에 바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구글 빌딩,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 뷰, 주소, 포메티드 어드레스 이렇게 구글의 주소를 바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요걸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코드상에서 볼륨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구글의 주소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바디. 바디죠. 지금 우리 화면이 바디니까. 바디에서 리졸트. 그죠? 리졸트에 바디.리졸트. 리졸트에 첫 번째 리졸트 다음에 array잖아요. 그죠? 리졸트에 있는 값은 array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엘리먼트 오브젝트가 있죠. 그죠? 그 속에서 어드레스 컴포넌트가 아니고 퍼미티드 어드레스. 요 녀석을 불러보자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리졸트의 첫 번째 엘리먼트니까 제로를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퍼미티드 어드레스 그래서 node geolocation 하면은 정확하게 이 구글 빌딩에서 주소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정보는 어디 있는 건가요? 요거예요. 요 정보죠. 그죠? 마찬가지 다른 정보들도 다 우리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지오메트리에 예를 들어서 이제 로케이션의 레티튜드와 롱지튜드 요걸 정보를 불러보고 싶다.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지오메트리의 로케이션의 레티튜드, 롱지튜드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쓸까요? result geometry location 그죠? latitude 그리고 그대로 복사해서 longitude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면은 주소 나오고 이 주소 구글 본사의 latitude와 longitude가 정보가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요 데이터를 이러한 메커니즘을 우리가 언제 쓰느냐니까 스페이스 웹에서 이전 에피소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설들 간의 트랜잭션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어떤 한 명 홍길동이 누구로부터 무언가를 밥을 먹었다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은 홍길동의 위치와 그 식당의 위치 그게 이 GPS 정보로서 추출이 가능하고 이 추출된 GPS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홍길동이 진짜 홍길동이 맞는지 아니면 임꺽정이 홍길동인 척 하는 것인지 그러한 어떤 화폐나 금융 시스템의 어떤 프로드리 범죄 행위를 발각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우리가 식별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교통 시스템에서 각각의 차량들이 자신의 위치를 중앙의 서버에게 알리고 그럼 중앙의 서버는 각 자율주행 차량들의 현재 위치들을 파악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교통물류체계 어떤 차량이 언제 어디까지 몇 시까지 도착해야 되는지 그런 경로들을 산정하거나 할 때 이러한 메커니즘을 다 기본적으로 주소, 공간 정보를 불러오는데 이 메커니즘을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